열어놨을 뿐이야. 김병민 최고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참 그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상으로는 존재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네. 댓글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네. 100개 달리면 제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욕이라도 좀 해주지. 댓글 언급량은 1대 100입니다. 네네. 욕이라도가 뒤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여러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혹이 해소되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의혹 해소되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시죠.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1억 3천. 고객부터 갈까요? 16만 5천 원. 1억 3,941만 원. 올해 국토부 장관, 장관의 연봉인데요. 네. 처음이 백지화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아마 고육주책으로 쏟아낸 발언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백지화하진 않을 거다. 결국 백지화 발언을 백지화시켰는데 네. 결국은 이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양평 땅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는데 네. 결국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본인 연봉의 이 밥값을 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의 억울함이 조금씩 거치고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군요. 근거 없는 마타도어. 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땅이 종점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 네. 김건희 여사를 막 끌고 들어오는 얘기들은 지금쯤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16만 5천 원. 아, 우리나라의 콘서트 가수 중 1위죠. 싸이 씨. 흠뻑쇼. 공연 S석 가격입니다. 맨 앞에서 물 맞으려면 16만 5천 원 내야 되는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나 완전히 세데스?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자가 원희룡 장관이고요. 청자는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스. 예. 누군가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갖고 지금 나만 세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쓰린 속으로 나와서는 이제 또 뭐 백지화한다든지 천하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네. 일단 장관은요 국토교통위원회와 이 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광역고속도로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 말했을 때부터 애시상처부터 하지도 않을 블러핑 카드였고요. 김병민 감정위원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아예 못해 백지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첫날부터 예.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변덕을 멈춰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마음을 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러면 정말 짧게 하나 질문하고 짧게 답을 받겠습니다. 예. 백지화는 충격요법이었다. 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발언을 했거든요. 아, 이건 뭔가 할 것 같은데. 국민을 상대로 네.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군민을 상대로 한 겁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한 겁니까? 누구를 상대로 한 겁니까? 충격요법이었다는 발언보다는 고육지책이었다라고 하는 제 초창기 워딩을 좀 충격요법. 아니. 네. 충격요법.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제 발언을 좀 보고 이렇게 네. 그런 용어들을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걱정하셨을 양평 국민들 이를 이용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러다 정말 사업 백지화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갖고 계셨을 거거든요. 조금 더 세련되고 또 심도 깊은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부 기강이 무너지면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장관한테 허풍 쳤다. 사실은 국민들 겁박한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그런 워딩은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근데 그 말이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는 거는 애시장처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화할 생각 없이 백지화라는 충격요법을 통해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이 됐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것도 큰일 날 일이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원안 그대로 고수하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같은 방식에 끌려다니면서 원안대로 추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안에는 IC에 대한 설치를 비롯해서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가 조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되고 또 여기로 인한 교통 분산 효과가 높은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최적의 조건들을 찾아가기 위한 어려웠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과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셨습니다. 네. 근데 손익분기가 좋은 건 맞나요? 왜냐하면 제가 근무사 이렇게 다 들춰봤는데 KDI가 국토교통부가 그어준 대로 양평군이랑 합의해서 그어준 양성면대로 2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뭐 터널을 몇 개 만들고 예산 얼마 들고 편익은 어떻게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민간 업체 둘이서 들어와서 24억 예산을 받고 최초 보고서 50일 만에 발표하면서 아 양성은 아닙니다. 강성면입니다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아한데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중간 보고서랑 최종 보고서를 쭉 봤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손익분기 즉 이게 돈이 남냐 안 남느냐를 따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국회에서 조만간 국토부 장관의 대상으로 한 질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관련된 자료 다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답변을 보시고도 네, 네. 그리고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지 한번 그러니까요. 주시... 얼마인지를 손익을 안 뽑아보고 민간업체가 낸 결론으로 KDI 걸 뒤집었다는 게 네,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KDI를 뒤집으려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원희룡 장관 여기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네. 네. 민하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셨나 안 하셨나요? 땅 사들이는 의사 없었다는 입장에서 고작 징역 1년입니다. 누가 봐도 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10원도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다 허위 사실입니다.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당시 판결을 들은 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충격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 라며 소리를 치고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좀 과격한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 10원 한 장에 그 1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누구에게 피해준 일 없다. 지금도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치 공세를 나서고 있고 과거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하루하루의 기록들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렇죠. 네, 아마 정진석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나고 났는데 정진석 의원이 아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캠프에서 당시 적극적으로 반발했고 정진석 의원도 본인의 발언의 취지가 왜곡돼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미 이야기에서 정리가 끝난 바가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또 공식 확인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장모에 관한 뉴스들이 가짜뉴스 성격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내용들을 또 꼬투리 잡아서 정치 공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법 적용이 누구나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네.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가짐과 특별하게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치 공세가 들어오게 되니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1200원. 예. 그때그때 달라요. 대응은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꿀 호떡, 가서 호떡 뒤집듯 대통령실의 대응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1200원짜리 꿀 호떡을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본인의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그것도 2심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권오수 회장 등이 아마 그때 재판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죠. 그때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자세하게 발표했습니다. 아니, 사법부의 발언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관련된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문까지 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특히 이 대통령실의 원칙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10원 말씀하신 거 하셨으니까 저도 팩트체크 해드리면 10원을 말씀하신 적은 없고
이론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모 관련한 건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장모 관련한 건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장모는 본인에게 발행한 수표로 단 1원도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었거든요. 네. 일단 그 수표를 100억짜리 잔고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가져가서 법원도 속이고 대출도 받고 이래갖고 지금 징역 1년에 실형까지 선고받은 마당인데 네. 예, 사실이 아니죠? 네. 네. 제가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윤석열 면방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 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 증명서를 뗀 겁니다. 도대체 이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걸 왜 수사를 안 하나?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우의 윤석열 증명이 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면 예, 너무 아니 예, 아닙니까? 예. 질문은 되었습니다. 예. 야, 지금의 관점에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 예, 장면이네요. 이게 이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와. 대한 법사위 국감 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 장 의원이 쏘아올린 공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라고 아이고. 했습니다. 네. 야, 이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약간 좀 놀리듯이 장재현 의원이 대통령 장모 구속의 1등 공신이다. 라고 이렇게 공세를 취하니까 야당에서요. 예, 예. 장재원 의원은 이거 저급한 아무 말 대잔치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와 이건 정말 굉장히 격세지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바로 답변이 아니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은수 씨 사건은 최은수 씨 사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여기에 개입된 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을 텐데 당시 야당이었던 장재원 의원과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갔지만 윤석열 검사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이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로 또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고민정 의원, 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고민정 대변인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아, 대변인 시절에? 네. 아, 그래요? 야, 잘 받아치셨습니다. 네. 자, 이 최은순 장모의 수표 위조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놀랍기도 대한민국 법원 2심 재판부가요. 재판 내용을 쭉 들여다보다가 아, 이거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 사문서 위조한 걸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문서 위조한 걸로만 왜 기소를 합니까? 사문서를 어디다 썼는지, 즉 이거를 은행에다가 제출해가지고 돈을 더 빌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돈을 빌린 행위도 사기인데 그런 부분에선 기소하네요?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 좀 해봐요 라고 물어봤는데 검찰에 물어봤죠. 검찰에 물어봤죠. 네. 안 하세요 수사? 라고 물어보니까 검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네, 답을 답변 안 하세요? 아, 답을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났어요. 아...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판사는 뭔가 더 찾아내고 싶은데 검사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들이 검사 동일체라서 선배의 장모라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 그래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주요 부서가 이 장모님과 관련된 대응 문건을 따로 만들었구나. 네. 아니, 대한민국 판사가 물어보는데도 대답 안 하는 검사님들이 민주당에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못 찾아낸 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받아서 제가 정리해서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기소, 축소 의혹을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고 증명서를 위조를 할 거면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행사한 것까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왜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냐. 기소, 축소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도에 검찰총장이 되긴 했는데요. 되자마자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 인사권 다 뺏기고 이른바 식물총장이 됐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들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들이 들어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마음껏 인사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최은순 씨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네.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또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고 해명이 잘 안 되거든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그럴 거야라는 추측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덧붙이시고. 네, 기묘하게 네. 기묘한 얘기 하나만 짧게 할게요. 지금 대통령실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없어요. 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안 둬요. 그럼 민정수석이라도 둬야 된다. 민정수석도 대통령 친인척 수사할 수 있는데 안 둬요. 희한하게 이 정부에서 이렇게 새롭게 규칙 만든 것 이상하죠. 네. 근데 그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네. 아, 약간 좀 짜증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네네네. 강변하는 겁니다. 네네네. 살아남으려고. 네. 네. 예.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답사 차원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건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인 백재권 겸임 교수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실은 천공이 아니라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데 이게 적절한 해명인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논란이 벌어지던 초기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흰 수염 기른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천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아닌데 우리 백 교수인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 왜 걸어 넘어뜨립니까? 라고 그때 공개했으면 글쎄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도대체 역술인과 역술 교수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래서 뭐 풍수지략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국민의힘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관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퇴각로를 잘 확보할 수 있는지 평소에 경호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앞에 시야에는 잘 트여져 있는지 헬리콥터 3대가 동시에 내려서 대통령님이 어느 비행기 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전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지. 아이고 여기는 산세가 좋아서 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백 교수가 했던 것이 그래서 합참 그 공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선정 안 하고 지금 한남동 외교관 공간 관저로 정한 건 그럼 누굽니까? 여긴 어떻게 옮기게 된 건가요?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 백 교수님이 외교관 관저도 보고 가서 여긴 아니라고 설명했던 건가요?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여기를 고른 대로 안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럼 외교관 관저를 옮기는데 더 큰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한겨레 신문이 이 관련돼서 외교부 공관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고 방문해서 저 나무를 잘라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마포경찰서에다가 김건희 여사 발언과 관련된 기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마포경찰서가 이례적으로 이 기자 불러다 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중입니다. 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지금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팩트체크. 네. 첫 번째 의혹의 핵심은 천공이 다녀갔다. 가짜뉴스로 드러났죠. 두 번째 팩트체크. 천공이 다녀가서 육군참모총장 공간이었던 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다. 완전히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겨레신문 말씀 주셨는데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인터뷰에 백재권 교수가 다녀가고 난 다음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있던데 백재권 교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재권 교수의 추천이건 천공의 추천이건 그 추천이 아니라 애당초 역술인이 들어가서 역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 관저가 바뀌었다는 내용들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에 비롯해서 네. 사람들은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혹은 천공이 아니네요. 천공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술인의 개입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등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 보니까 부승찬 씨는 이것만으로 과연 끝이겠는가. 천공이 혹시 같이 또 보이지 않는 데서 간 건 아니냐 등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수지리 전문가가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의식이 없으신지. 풍수 전문가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중에 하나의 자문위원처럼 들어가서 자문을 건넸던 것과 풍수 전문가가 모든 전권을 휘둘면서 이 사람 말에 휘둘려갖고서는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완전히 이 하늘과 땅 차이의 네.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풍수에 관한 문제를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있었던 유홍준 교수부터 이 풍수에 관한 얘기를 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네. 또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마다 저마다의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그 보도상으로는 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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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깔끔하겠나요? 네. 약간 좀 찝찝해 보이는데요. 아니, 뭐 근데 뭐 언제까지 하겠어요? 김보라가 아,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감정위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임경빈 평론가 나오셨고요. 12년 동안 교단에 서셨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활약 중이신 박은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서희초 사건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서희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자신이 맡았던 학급의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사실상 이제 새내기 교사였는데 오늘 숨진 선생님의 일기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저는 좀 업무폭탄 같은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 숨이 막힌다거나 아.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땡땡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숨진 교사가 학부모한테 이제 시달렸다라는 의혹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좀 제기가 됐습니다. 교사노조연맹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SNS를 통해서도 많이 유포가 됐었는데 동료 교사에 따르면 이 얼마 전에 이제 연필로 학생 간에 이제 다툼이 있다가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뒷자리에 있는 학생을 이마를 이제 연필로 긁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씩 전화를 했다. 번호를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소름 끼친다. 또 다른 동료 교사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가 찾아와서 애들 케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폭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선생님이 힘들어하셨다라는 네. 증언도 있었습니다. 서희초등학교 쪽에서 밝힌 공식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제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해당 학급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고사안이 없었다. 신고사안은 없었다. 박은선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듯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서희초 교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듯이 단지 한 학교의 한 선생님의 일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선생님들의 수가 전체 교사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전체 25% 네. 정도 된다고. 오. 그래서 그런지 전국의 교사분들이 내일처럼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5천여 명의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교사 노조라든지 전교조 같은 데서 이제 단체로 이런 모임을 조직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행동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내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아이를 사이르고 상담도 해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 이 아이와 학부모가 돌변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남습니다.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싫습니다. 안전 지도하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지도하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직업이 퇴근 이후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욕을 먹고 개인 카톡 투자까지 검열을 당합니까? 최근에는 이제 연달아서 선생님들을 향한 폭행 사건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단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난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네. 6학년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심하게 때린 주먹질과 발길질로 때린 그래서 결국 이제 선생님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폭행을 당했던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 역시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얼굴이랑 가슴을 집어서 찢어놨고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그 상상하기 힘든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부산에서도 그 비슷한 유에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고요? 선생님을 아이가 이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8년차 교사인데 맞은 게 아프기보다 너무나 수치심이 컸다. 그 수치심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됐다라고. 그 수치심이라는 게 이제 다른 아이들 있는데 그렇죠. 야. 네, 교사가 학생에게 그런 행동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럽고 그게 제일 크죠. 요즘 인터넷에 네. 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다고요.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시험 문제들 출제해 주세요라는 민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이 시험을 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아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제가 만든 이 문제들을 좀 출제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문제. 우리 아이 자리 앞쪽으로 픽스해 놓으셨나요? 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기왕이면 앞자리로 미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넣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모닝콜을 해서 좀 깨워주세요. 아이를요? 네. 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원격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한테 왜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나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냥 선생님이 좀 모닝콜을 해서 우리 아이를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벌이를 해서요. 아니 하나하나 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선생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하게 갈 수 없나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장치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거듭되는 폭력적인 문자와 전화가 계속된다. 형사 책임을 묻고 또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사에게 성직자로서의 교직관, 봉사직으로서의 교직관을 요구해온 네. 것이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네. 제가 교사일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사도 아프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교사에게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이 교권보호위원회 자체를 선생님이 요구해도 학교장이 못하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왜요? 선생님 승진하셔야 되고 이러실 때는 네. 학교에서도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신 교장 선생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뭐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학교가 최대한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 선생님은 골병이 드시겠죠. 네, 네. 뭐 학생 인권과 또 교권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호 존중돼야 되고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 중에서 상당히 지나친 부분이 있고 그 지나친 부분이 교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내서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학생 인권 조례를 사실상 겨냥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이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인데요. 네. 이 개정을 추진해라 라는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에 독소 조항이 있다. 독소 조항. 그렇습니다. 네. 이 차별 금지 조항, 그리고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조항. 요 조항이 문제다라는 건데 차별금지를 했더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칭찬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하나 소지품 검사를 못하게 되니까 흉기성의 이제 물건들을 들고 다녀도 이거를 압수를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꺼낸 겁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찾는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가 무분별한 신고를 아동학대 신고를 좀 부추긴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네. 봅니다. 예, 예. 하지만 마치 지금의 상황이 학생 인권 조례 자체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은 되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학생 인권이 이제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교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법에다가 둬서 상위법이 하위 법을 좀 찍어 누르는 이런 식의 발상을 좀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네. 얘기를 드리면 저는 교육 갈등 분쟁 조정 기구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현재로서는 서로를 상대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거나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답을 네. 찾는 그런 기구가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갈등 분쟁 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님, 임경민 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